전투의 기본, 시야와 수풀. 항상 적 챔피언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와드가 존재합니다. 와드는 시작 지점에 있는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클릭하여 원하는 지점에 시야를 밝힐 수 있습니다. 투명 와드라는 특별한 아이템도 있는데요. 가격이 비싼 만큼 일정 범위 내에서 은신한 챔피언이나 적의 와드를 보이게 해줍니다. 적의 와드가 보인다면 깨세요. 골드가 올라가니까요. 리그 오브 레전드의 맵에는 수풀이 있는데요. 소환사 여러분들께서는 부쉬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런 수풀은 맵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챔피언이 수풀 안에 들어갈 경우 바깥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수풀을 이용한 매복이나 기습 등 수많은 전략이 생기게 되죠. 이런, 수풀에 적이 있을까봐 걱정되신다고요? 앞에서 배운 와드를 수풀에 설치하세요. 적 챔피언이 숨어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답니다. 시야를 이용한 다양한 전략과 전투, 이것이 리그 오브 레전드의 재미입니다.